태진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예. 오늘 밖에서 보니까 예. 근데 옷이 맨날 똑같아요. 네, 맨날 똑같아요. 네. 요즘 뭐 건강 좋으시죠? 건강 좋아요. 아, 네. 뭐 그러잖아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그냥 입시원이 없이 꽉 채워주셨는데 네. 태진아 씨 보면 말이죠. 네. 얼굴 피부가 아기 네. 피부요. 아기 피부.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는 좋게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버지가 아주 피부 하나는 제대로 해줬어요. 예. 하긴 태어날 때부터 아기 피부셨죠. 네. 형님 따로 챙겨 드시는 보약이라도 있어요? 보약은 따로 챙겨 먹는 건 없고요. 인삼을 많이 먹어요. 인삼. 인삼이요? 물하고. 네, 인삼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명시에 네. 계신 분 네. 좋아하시겠네요. 아, 태진아 씨가 또 인삼이 네. 몸에 맞으시나 봐요. 예예예. 네, 네, 네. 근데 들리는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네. 요즘 후계자며 키우고 계신다고. 아 후계자가 아니라 제 아들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아들을 새로 낳고 네. 키우고 계신다고. 양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강남씨 어디 계세요? 강남이라고 예. 강남이라고 강남이 나와라. 안녕하세요. 강남이요. 안녕하세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초록색 입고 왔어요. 아들이에요. 네. 아니 태진아 씨하고 강남 씨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시장 다니면서 콘서트 네.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전통시장에 가보셨어요? 우리가 전국에 서울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데가 용문시장부터 시작해서 네. 강릉 그다음에 충청남북도 네. 전라남북도 네. 그다음에 경상남북도 네. 그리고 제주도까지 그다음 경기도까지 갔다 와가지고 갔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끝난 게 14번째인가 네네 갔다 왔어요. 어 전국 투어였어요. 네. 네 개수는 잘 모르시고 네네 가면 14군데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녕시장도 오셨었나요? 여기 못 왔어요. 여기 못 왔어요. 왜냐면 서울에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럼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여기 인삼사로 자주 와요. 아, 네, 인삼사로. 인삼사로 자주 오시죠. 그럼 오늘 양녕시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 계신데 네. 오늘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아주 좋아요. 그냥 우리 집에 모든 어르신들, 네. 가족들 다 오신 것 같아요. 뭐 이모부, 고모부, 뭐 조카, 삼촌 할 것 같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그치?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강남 씨는 네. 말이에요. 지난번에 스튜디오에서 우리 봤잖아요. 네. 그때보다 좀 더 네. 약해진 것 같아. 약해졌다고. 네. 야였다고. 조금 말랐다고. 아, 말랐다고요? 네. 그래서 아, 강남 씨 저 태진아 아버지한테 네. 약한 제 여기 양녕시장에서 좀 지어달라 그러세요. 아 인삼 좀. 네. 네. 그 아버지 혼자만 인삼 드시고 아들은 그래. 아니 아직 아들이 젊어가지고. 인삼 아들이 젊어가지고 네. 인삼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10전 대보탕 하나 지어줄게. 와 박수. 아니 근데 지난번에 태진아 씨가 출연료 강남 씨한테 다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 10전 대보탕 추가해서 그래요. 다 주시는 건가요? 전부 다 줘요 전부 다. 근데 그 약속 지금 아버지가 잘 지키고 계세요? 아버지는 다 지켜요. 안 지켜요? 다 지켜요. 다 지켜요? 네. 약속을 다 지켜가지고 아, 부담스럽다. 아 우리 최일구 사장님은 저 일만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거든요. 여보세요? 월급도 안 줘요? 월급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월급을 아, 여러 번 신고했는데 알아서 해결하래요. TBS 사장님이 알아서 주시고 내가 해줘. 자 그럼 강남씨 올라왔는데 강남씨도 노래 한 곡 들려주셔야죠. 태진아씨도 같이 불러주실 거죠? 제가 이 코러스를 제가 넣었기 때문에 네. 옆에서 제가 코러스를 담당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남씨 태진아씨가 함께 부릅니다. 태진아 잘하세요.
있나요? 내가 알기 내가 알고 알아서 내가 가요 내 걱정 하지 말고 내기야 잘하세요 내가 알기 진짜 흥겨운 무대 꾸며주셨네요. 아,